37살 을축생들, 을축생 가지신 분들은 2021년도 나이예요. 37이기 때문에 성준이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다 좋다 좋다 하시는데 호사다마라고 좋은 끝에 나쁜 일이 항상 있어요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쓴다든지 뭘 하실 때 눈으로 보고 내가 확인을 하고 네, 몇 번씩 재검토를 하시고 나서 사인을 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 37살 우리 을축생 가지신 분들 계약서로 인해서 내가 좀 손해볼 일이 있으니까 운도 들어왔지만 37살을 제가 집어넣었고요. 73살 기축생 가지신 분들 금전으로 인해서 내가 좀 손해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겠지만 귀를 조금 닫으셔야 돼. 수딱수딱 해갖고 제가 눈 뜨고 코백한다는 말이 눈 뜨고 당할 수도 있는 기운이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이제 46살 병진생, 33살 기사생은 나가는 삼재에 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나 뭐 투자 같은 거 남 돈을 빌려주거나 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셔갖고 33살 기사생 나가는 삼재에 또 많이 치고 나갈 수가 있고요. 돈에 관련된 건 조금 많이 주시면 그렇죠. 그리고 55세 정미생 가지신 분 있고요. 64살 무술생.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특히 사인 같은 거 이런 거를 정말 정말 잘하고 넘어가셨으면 마음에서 네. 계약이라면 진짜 뭐 업장을 개업할 수도 있는 거고. 그렇죠. 아니면 뭐 집을 구매를 한다거나 그럼요. 뭐 전세집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. 그죠? 땅을 구매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도 다 주시면 해야 되겠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운 들어오면서 투잡을 한다, 뭐 집을 산다 이렇게 하셔갖고 급하게 샀던 집이 손해를 볼 수가 있고 그런 띠들이에요.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는 그런 띠기 때문에 제가 이제 7분을 네. 예, 이제 추첨을 해드린 겁니다. 그 아까 전에 그 성주운 얘기해 주셨잖아요. 네네. 성주운이면 정말로 좋은 거 아니에요, 근데? 성주운이 좋죠. 근데 성주운을 내가 이제 잘 그걸 어떻게 잘 받아들여야 되고 운이 들어왔다가 하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너무 이제 욕심이 과해서 좋은 기운을 하나도 받지를 못하고 예 나쁜 기운을 갖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러면 성주운이 들어왔을 때도 조금 조심을 그럼요.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었나요? 그렇죠. 저희는 뭐 성주운은 당연히 다 좋은 거예요. 네, 좋기는 좋은데 그거를 내가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. 호명하신 분들 내년에는 실수하지 않게끔 잘 하셔서 내년에 같이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